2006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발탁된 그녀. 신인 시절부터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주로 보여줬었죠. 제 이름은 박나래. 박나래? 저를 모르시죠? 모르겠어요, 모르겠어요. 개그맨의 얼굴 개보라는 게 있어요. 있죠? 예. 일단 김숙 씨 다음으로 신봉선 씨. 장난 아닙니다. 그런데 우리 나래 씨의 등장으로 진짜가 나타났다. 개그맨을 되게 찬날. 김진희 씨, 저, 그리고 김경아 씨 셋이 앉아 있었는데, 오지현 씨가 저한테 올해는 너구나. 다음 물러오는데 신봉선 씨가 오더니, 내가 어떻게 이겨? 이러더니, 아우,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밑으로 박지선 씨가 들어오죠. 어우, 속상해. 와. 그 다음에 오남 씨가 들어오죠. 말도 안 했다. 여기서 슬럼프 오나요? 왔습니다. 근데 온 슬럼프로 이제 성형을 하게 됩니다. 우리 한 2년 정도 됐을 때 처음 누웠죠. 바닥이 차더라고요. 처음으로 이제 쌍꺼풀과 앞트임을 하게 되죠. 세상에. 근데 그때 앞트임이 조금 좀 많이 됐어요. 난 깜짝 놀랐어요. 이러다 눈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닌가. 마치 그 베란다 확장하고 똑같은 거예요. 확 합니다. 근데 베란다 확장하면요, 공간은 넓어 보이는데 이거 겨울 되면 추워지잖아. 춥지. 똑같습니다. 여기로 눈이 시려워요. 우리 박나래 씨의 롤모델은 그럼 누구예요? 분장으로는 조혜련 선배님. 사실 분장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색드립으로 치면은 이제 신동엽 선배님. 방송 수위를 넘나드는 그 조절도 대단하고. 아직 그 조절 단계는 조금 좀 미흡하시죠? 살짝 앞서가는 감이 있는데. 예. 편집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. 저를 만났을 때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그 라디오 PD님이에요. 저랑 같이 하는 그 라디오 PD님들. 라디오 방송 끝날 때쯤에 대면대면에서 나와요.